이게 정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정자 하나의 기둥으로? 우리 선조들을 죽이고 귀와 코를 잘라가지고 이곳에 묻어놨습니다. 우리 부자들을 위해서 간다! 대우의 주문화지를 되찾기 위한 위대한 유산 7443세 환수위지 강화 프로젝트가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7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대한 유산 7443사가 힘차게 시작했던 프로젝트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광고 촬영 정말 쉽지 않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의 호응 덕에 무사히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의 그 대단한 반응에 저희도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 속 카피처럼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바로 일본입니다. 저희가 이 먼 일본까지 이 곳에 이 제작비 줄이려고 여기 보세요. 우리 저 잠깐만 뭐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코디야 너 뭐하고 있니? 진짜 이렇게 다들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위대한 유산 7443의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바로 일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다고요? 네. 자 우리 7443의 슬로건 뭡니까?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모든 자들. 자 정확히 기억해요. 네? 아, 저런 거 내가 하면 안 되나? 절대 못 돼. 그냥 대를 몸. 네. 이곳에서 진행될 프로젝트는 뭐예요, 감독님? 어? 의자 어디서 있어? 이건 뭐예요? 아, 이거 뭐 안에 그러면 미션 내용이 있네요. 미션 내용이? 동시에 한번 펴볼까요? 하나, 둘, 셋! 어? 근데 이게 뭐예요? 뭐죠? 교토로 가서 가슴 아픈 우리의 유산을 찾아라. 우리도 빨간색. 일본 상공에서 환수 영혼을 담은 메시지를 펼쳐라. 위에서? 일본 상공에서 메시지, 문자로 뭐 이렇게 메시지. 글쎄, 이게 뭐죠? 어떻게 하는 거죠? 가보면 다 안다고. 뭐든지 저희가 지금 못할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가슴 안에는 지금 34,331점의 가슴 아픈 우리의 문화유산이 지금 일본에 방치되어 있는 그 뜨거운 아픈 가슴 기억들이 다 있어서 못할 거? 이런 말 한다 안 해. 아니요. 자 그럼 함께 외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7443 우리 문화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자, 저희는 지금 교토 국립박물관 앞에 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토는 한국의 경주 같은 곳인데요. 이곳에 우리의 가슴 아픈 유산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로서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많이 약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도움을 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교수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 바로 이 보이는 이곳이 교토 국립박물관입니다. 네. 이곳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져왔는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어요. 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에 또 어떤 우리 가슴 아픈 유산들이 있는지 직접 발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죠. 가시죠. 박물관을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왜 자꾸 뒤쪽으로 오세요? 유물이라고 그러면 좀 이렇게 무슨 유리관이라든지 네. 실내에 이렇게 습기 온도 막 이렇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정온도 지나고 예, 저 따라오시죠. 무조건 따라오시죠. 예,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뭐 말씀을 조금만 예, 예. 해줘. 아니 예. 이쪽에 우리 어? 유물이 어? 저거 저기 이건가요? 잠깐만요. 어? 많이 본 그림인데? 어? 예. 이겁니까? 아 예. 낮에 집에 석종물이거든요, 선생님. 예예. 예. 왕릉에 모셔져 있는 문인석입니다. 문인석. 예예. 예. 문인석도 있고 문인석도 있고. 문인석, 문인석. 두 종류 있어요. 그 두 종류 가운데서 여기는 문인석이라 하죠. 아니 문인석, 문인석 하면은 왕릉을 예. 지켜야 하는데 예, 예. 왜 일본에 와 있습니까? 오사카에 야마모토. 아야라는 이성물을 컬렉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살면서 우리나라의 온 산을 다니면서 예. 왕릉에 이 무덤에 있는 이 돌들을 도굴해 오기도 하고 자기 집 그 뜰에 이렇게 진열해 놓았다가 네. 1975년 10월에 집이 폐가 되므로 이곳에 기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방치돼 있죠. 아니 폐가가 됐으면 예. 공국이 우리나라로 돌려줘야죠. 왜 여기다가 갖다 놓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교토 박물관에서도 이 구석진대라도
이러한 것을 안치려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예, 우리 왕릉에도 이 무인석과 문인석을 지키는 원인은 왕의 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천년의 도읍지 혼을 지키고 일본을 지키는 데는 이것을 꼭 안치해놔야 된다. 명백한 이거는 도굴 아닙니까? 도굴이. 그러면 예. 분명히 그 자국에 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 여기서 안치해놔야 된다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돌려주지 않고. 어유 석등. 석등이죠. 예. 아 저희가 이거 만월당 앞에서도. 예예. 예. 예. 이 석등 왕릉에 있던 그 혼을 지키면서 우리의 선조의 때가 묻은. 이어 보면 오래된 것든 것이 돌로 봤어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다 알 그렇게 뭐 되는 거죠.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걸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이끼가 막혀 있고 방치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이쪽은 음지여서 예. 그늘이 져서 되게 어둡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놔두면 이끼가 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전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나무들 그냥 정원 같아요. 정원에다가 예. 구조물처럼 이렇게 세우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 인근에 아주 그 동기나 있는 사람들은 뜰까지 문인과 문인석을 세워놓고 그 양을 두 마리 세워놓고 개인적인 집에요? 개인 집에 있습니다. 아침전으로 손을 탁 치고 들어가고 기가 지키자고 이거죠. 이거 뭐요? 여기에 예. 우리나라 게 있습니까? 네 예, 우리나라 이 기둥이 아니 이 기둥이요? 예예 예. 이것이 이제 석기둥이요? 예. 요 앞에 두는 망주석이라고 합니다. 임금님이나 사대부 귀한 가정에서는 이 무덤을 설 때 망주석을 세웁니다. 그렇죠. 이게 왜 세우냐면은 이 왕릉이 여기 있다. 귀한 분이 여기에 모셔져 있다. 이게 하나의 표시판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정자를 예. 만든 거예요? 예, 예. 이거 보니까 진짜 영꽃문이네요. 예, 예. 이 받침이 영꽃문이야. 우리나라 고유의. 이게 정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정자 하나의 기둥으로? 이 귀중한 자료를 가지고 이 허무하게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는 우리 유산을 너무 가치없게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여기 와 보니까 제가 이런 설명 없이 여기 놀러 왔다면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왕의 망주석이라는 거. 문화재를 가장 소중히 아끼고 보존해야 할 박물관에서 한나라를 빛내는 이렇게 유산들을 석조물들을 가장 아끼고 관리해야 될 이곳에 바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로 사용하고. 이거보다도 더 가슴 아프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유산이 있습니다. 네? 그 유산을 한번 또 가볼 수 있죠. 아니 여기서도 예.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예. 뭐 이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또 가봅시다. 예. 겁나. 박물관으로서 전혀 구실을 전혀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야, 더 놀랄 일이 있다. 자 이쪽으로 오라 그래서 오긴 했는데요. 네. 이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 몇 대 지나가고요. 아 그니까요. 네? 아 분명 그 메시지에는 네. 일본 상공에서 환수 영원을 담은 메시지를 펼치라고 했었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게 뭐 어디 뭐 하늘로 올라가라는지 뭐? 일본 상공이. 어? 정민 씨. 이야 멋있다. 지금 내는 정민이 맞는 꿈 아니죠? 미대한 미션 실사가 전용기예요. 이야. 대작비 없다 없다 야. 그냥 막 앓는 소리만 하더니 전용기가 있었네. 메시지 다 여기 메시지 붙이고 이렇게 상공 비행하면 되는 거 의미 있네. 역시 야. 우리 제작진이 이게 알찬 회의를 해요. 야. 뭐 하나 해낸다 하더니 이걸 그렇죠 멋있다. 감동적이고 멋있고 감사합니다. 갑시다 타러 갑시다. 그거 뭐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그럼 아니 뭐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 위대한 유산 타이틀 잘 생각해 봐. 타이틀? 타이틀이요? 타이틀 뭐 우리 저 실비도 그 얼굴 했다가 조회 좀 내려오고 정영돈이 정말 그러고 보니까 저기 문이 없어요. 아니 설마 스카이 다이빙이요? 먼저 기분 다른 건 다 아는데 이거 때문에 아 형 잠깐 하세요. 저도 아 그 사실 저희가 일전에 했던 패션쇼나 그런 광고가 문화재를 환수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작은 것 하나들이 또 그 문화재 무관심 속에서 벌어지는 우리 문화재를 살리는 데는 또 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참 우리 팀에 유일하게 여성스러운 생각했는데 이제 남자 나올 줄 몰랐습니다. 잠시나마 약한 마음 먹었던 이 형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요. 직접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우리 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마음을 좀 모으고 네, 네. 갑시다. 아직도 네. 못할 게 뭐 있어요. 네. 자,
황정민, 성형석 화이팅! 화이팅! 와, 간다! 진짜 화이팅! 해외 유출 문화재 분수 염원을 담은 메시지를 일본 상공에서 펼쳐 보이기 위해 스카이다이빙 훈련에 돌입한 성형석, 박정민. 이들은 과연 4,000m 상공에서 문화재 환수 염원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제 드디어 저희 갑니다. 갑니다. 완벽하게 준비 끝났습니다. 네. 후회 없죠, 결심에? 이제 와서 살짝 후회가 생기려고 하네요. 자, 괜찮아, 할 수 있다. 여러분, 달려겠습니다. 위대한 유산, 7443! 삼성! 먼저 가. 형이 먼저라던데. 먼저 들어가요. 7443! 삼성! 열어놓고 가는 건가 보지? No, no door, no door, no door, no door. 왔는데 어디? 뭐 놀이? 어? 야! 어 뒤쪽에 네. 지금 굉장히 큰 신사가. 저 신사는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뒤에 혼을 모시는 신사죠. 아, 네. 그 도요토미 네. 히데요시의 신사입니까? 네. 지금 신사가 굉장히 지금 화려하고 네. 좀 웅장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가슴 아픈 그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저쪽에 있습니다. 네? 예, 저쪽이야. 지금 이쪽은 뭐 놀이터 막 놀이터. 예, 놀이터. 네, 예, 저 가보면 저기 납니다. 저 조금만 무덤이요? 예, 예, 가봅시다. 가보면 나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신사 앞을 지나서 유치원이 놀이터 앞부터 지나서 네, 놀이터가 있었고 지금 약간 그 공분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자, 이곳입니다. 예. 들어가 보시죠. 예, 들어가 봅시다. 이것이 저 기무덤입니다. 교토에 있는 귀무덤이. 귀무덤이요? 예, 예. 임진왜란때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면서 우리 선조들을 죽이고 귀와 코를 잘라가지고 이곳에 묻어놓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 선조들이 코가 묻힌 곳입니다. 아니, 왜 귀와 코를 베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에 네, 아주 승리를 거두었다고 그 외장들의 소리만 들었지 내 눈으로 직접 좀 보도록 그 사람을 죽였다면은 그 표정을 가지고 한번 여기에 귀와 코를 가져와서 한번 묻어야 된다. 임진왜란의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는 침략으로도 모자라
침략 전쟁 당시 일본군의 정보를 보고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의 귀는 본래 두 개의 무로 양귀를 잘라 전족을 올릴 수 있으며 귀를 잘라도 살아남는 자가 허다하다. 그러니 귀 대신 조선인의 코를 베어 군사 한 명당 코 한 대씩 나에게 가져오게 하라. 이런 명령을 받은 왜군들은 공을 세우기 위해 조선인 학살에 열을 올렸고 종군 승려로 참전했던 개인의 내기록 조선 일일기는 당시 참상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인을 죽이고 귀와 코를 자르니 길바닥은 온통 피바다가 되었고 마을에 들어가 불을 지르니 집들이 잿더미가 되고 연기가 고울마다 자욱하며 귀와 코를 잘린 어린애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우는 소리가 온 산천을 진동했다. 수십만 개 조선인의 코와 귀를 헌상받은 도요토미는 이를 마차에 싣고 자랑스럽게 전국을 순회하며 자신의 공을 만천하에 알렸으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귀 무덤을 만들게 해 지금까지도 자신의 만행을 너무도 당당히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예, 기록문에는 18만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지만은 18만이요? 예, 그 20만이라는 숫자가 뭐 제가 조사해 봐도 나옵니다. 그러면 예. 이 귀무덤, 코무덤이 요게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아,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여섯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이런 무덤을 가지고 오면서 전혀 뭐 반항운동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 반항운동을 우리가 한번 일으켜봤습니다. 아, 이 1992년 시에 가서 무덤은 여기에 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업하는 마음으로서 거기에 모셔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모셔간다면은 우리들도 지금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몰래 가지고 간다면은 당신들은 형무소에 처열체입니다 하고 상당히 그런 어떤 협박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본 쪽에서요? 예예. 예. 굉장히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거든요. 예예. 그렇죠. 우리 견갑형동이라든지 예. 우리의 중요 문화로 지정됐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거 굉장히 뻔한 속셈이고. 그렇죠.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고 교묘한 방법입니다. 예예. 예. 조상의 가슴 깊은 혼이 담겨 있는 이 무덤까지도 자기네 문화재라고 우기고 있는데. 예. 근데 뒤에 보니까 누군가가 헌화를 했어요. 어떤 예. 분이 이렇게 헌화를 합니까? 예, 뭐 여기 주위 사는 분, 이 교토 교민들이 예. 이곳에 와서 꽃을 헌화하고 매일 깨끗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묘기 때문에 정말 너무 괘씸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도 보여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신사가 보이는데 저기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여기는 음지로 이렇게 정말 모잘 것 없이 이렇게 해놓고 너무 정말 심한 게 뭐냐면 선조 어르신들의 이런 귀와 코를 베어와서 여기에 묻어놓고 저 마주보는 곳에서 이 전쟁의 승리를 만끽했다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상상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를 분하게 만들고 일본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 가져가서 그 영혼을 저희가 정말 이렇게 보살피고 해야 돼, 드려야 되거든요.
나 괜찮아. 정말 괜찮아. 너무 추워운데 추워. 춥기만 하고 괜찮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아, 엄마 사랑해요. 괜찮아. 시원하다. 全ての者は戻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数字はこの国から韓国へまだ戻ることができていない韓国文化遺産の数です。元に戻るけ。
위대한 유산 7434의 주시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느끼는 게 많았었는데 다행이네요. 아, 국민 여러분, 제가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문화재 찾아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7434가 0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 모두 노력합시다. 3-4-3-4-1. 아, 아, 아니 근데 살아났다. 아니 너가 이렇게 멋있게 떨어지면 내가 거짓말 한 거 같잖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얼어가지고 저 이거 보시면 아 이렇게 떨어졌어요. 잘 고생했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얼굴 잘. 아이돌 그룹 멤버가 그게 뭐예요? 아유 모인데요 모여 모인데. 했어요. 해냈습니다. 네. 자, 7434 화이팅!